아버지 걸어가십니다. 오늘은 창원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. 시외 버스 운행 시간표를 보여드리면 여기 마산행, 지금 창원이죠. 9시 28분 출발했습니다. 저기 강마을 어탕이라고 있는데 이 가게의 어탕 참 맛있습니다. 예림에서 창원 마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입니다. 참 안녕하세요, 지은입니다. 창원 삼성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밥이라도 함께 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어제부터 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엄마는 못 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같이 점심은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 밥 해주는 데 가서 일을 해줘야 된다,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습니다. 엄마 그래도 자식이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멀리 온 것도 아니고 제 어머니 있는 데가 창원 도계동인데 그러면 병원까지 얼마 멀지도 않은데 밥 한번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? 라고 얘기했더니 어렵다고, 감기도 들었고 밥도 해줘야 되고.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그렇게 어떻게 뭐 그렇게 감기가 들고 몸도 안 좋으면서 어떻게 밥 해주러 가는 일은 해야 되냐고, 밥을 해주러 갈 힘이 있으면 엄마 나랑 밥은 뭐 먹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면서 이모한테 연락해봐라고 했습니다. 제가 왜 이모한테 연락을 합니까? 참 이상합니다. 좀 답답하고 깝깝한 기분으로 지금 저는 창원 마산에 가고 있습니다.